할렐루야, 예수 믿으세요. 몽골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연세대학교 글로벌 라운지 지하 1층에 있는데 연세대학교 교정에서 진행했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. 내몽고는 한 10년 전에 저희가 지금 현재 몽고 말고 중국에 있는 내몽고에 가서 하룻밤을 지냈는데요. 굉장히 날씨가 아주 따뜻한 봄날이었는데 저녁에는 뭐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추웠습니다. 근데 그때 온수누리 매트가 있었다면, 온수누리 매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온수를 통해서 우리나라 그 바닥난방과 같은 역할들을 하는 거를 온수누리 매트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온수누리 매트가 있었다면 정말 따뜻하게 밤을 지내고 몽골에 대한 추억을 굉장히 좋게 가지고 있었을 텐데, 제가 1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온수누리 매트를 만났어요. 그래서 온수누리 매트를 몽골에 여행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몽골에 있는 여행사들이 그걸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어떤 제품을 좀 홍보하는 시간이고요. 근데 오늘은 연세대학교에서 오뜨꽁 바야르 학생회장님의 주관과 또 주최 아래 몽골의 대사님도 오시고 또 많은 학교의 관계자들도 오시고 또 몽골 학교의 어린이들도 오셔서 공연하는 걸 봤습니다.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저희 한국인들이 지금 세계 많은 곳에서 나가서 있는데 그 세계 많이 나가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또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모습과 중국인들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면서 나는 다른 나라에 가서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유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학생들이 너무 부럽고 또 정말로 정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 귀한 시간들을 이 친구들은 보내는구나 그런 취지에서 또 부러움을 가졌습니다.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는 오뜨꽁 바야르 우리 학생회장님의 초대로 해서 왔고요. 그리고 온수누리 매트를 생산하는 HMS 휴먼스쿨 정승영 사장님과 함께 왔는데 우리 정승영 사장님이 중국에 또 북유럽과 또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제 몽골까지 진출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몽고에 문화체험을 하면서 그 온수누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정승용 회장님이 이렇게 같이 오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이제 몽골에 진짜 온수누리 매트를 가지고 진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진짜 따뜻하게 한번 어떻게 보내는지 또 실험도 해보고 또 사람들에게 소개도 해봤으면 어떨까, 한번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촬영을 해주시는 HMS 휴먼스쿨 온수누리 매트 대표이사님이신 정승용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몽골에 빨리 날짜 잡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